이슈 오늘입니다. 다음 달 4일에 예천에서는요, 지역 최초로 풀코스 마라톤 대회가 열립니다. 도쿄올림픽 마라톤 국가대표 선발 대회인데요. 지역 최초의 대회인 만큼 준비에 더욱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예천군 김정식 스포츠 마케팅 팀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음 달 4일에 도쿄올림픽 마라톤 국가대표 선발 대회가 열리는데 어떤 대회인지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아, 네, 그렇습니다. 다음 달 4월 4일 도쿄올림픽 마라톤 국가대표 선발전이 예천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 때문에 우여곡절 끝에 7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 개최되는 도쿄올림픽 출전 마라톤 국가대표 남자 선수 2명, 여자 선수 1명을 선발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정말 코로나 때문에 계속 맘졸이면서 준비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도 계속 그런 상황인데 예천에서 마라톤 이름 풀코스 대회가 열리는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동안 어떻게 준비를 좀 해오셨어요? 예, 예천군에서는 사실 이제 마라톤 풀코스는 이제 근본 열린 게 처음이고요. 사실 그동안에도 도요잡이 마라톤 대회라고 해가지고 네. 5km, 10km 구간별로 나눠서 개최되었습니다만 풀코스 대회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예천군에서는 이번 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하기 위해서 대한육상연맹에서 이제 대회가 결정된 이후에요. 산하육상단체 및 체육회와 면밀히 대회 준비에 나서가지고 특히 3월 6일에서 8일에 걸쳐서 대한육상연맹 전문가들이 세계 육상연맹 공인코스를 현장 답습하고 코스 시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게 5km, 10km보다 풀코스면 확실히 더 준비할 게 배 이상으로 많아지는 거죠? 아, 예, 맞습니다. 풀코스면 42.195km인데 이게 코스를 정하는 것도 힘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 특히 이번 이제 풀코스 42.195km는 세계 육상연맹에서 공인하는 코스가 되겠는데요. 특히 국가대표 선발전하고 올림픽 출전 기존 기록 등을 감안해가지고 대한육상연맹하고 코스 개발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소요했습니다. 코스를 보면 오르막, 내리막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근데 네. 뭐 난이도 조절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번 난이도 정도는 이제 도쿄올림픽 공인 기준 기록이 이제 남자 같은 경우는 2시간 11분 30초고요. 네. 여자 선수들 같은 경우는 2시간 29분 30초가 되겠습니다. 그런 난이도를 고려해가지고 저희 이번 난이도 같은 아주 노멀한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이 난이도를 몇 시간 안에 뛸 것이다 이걸 어떻게 아는 거죠? 이번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뭐 엘리트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코스를 이제 정했는데요. 네. 아마 그날 당일에 대회 그 선수들의 컨디션이 상당히 많이 좌우할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오르막, 어느 정도 내리막 이걸 다 계산을 해서 코스를 짠 건데요. 도쿄올림픽 네. 마라톤 국가대표 선발전이면 뭐 국내 기라성 같은 선수들이 모두 다 출전할 것 같은데 어떤 선수들이 출전하죠? 현재 이번 도쿄올림픽 마라톤 티켓 같은 경우는 남자 선수 3장, 여자 선수 3장이었고 총 6장입니다. 네. 그런데 현재 남자 선수 중에서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 케냐에서 기아한 2시간 5분대를 뛰고 있는 정량군청 소속의 본명이 에르페예요. 네. 오주환 선수는 이미 선발되었고요. 여자 선수 중에서도 SH공사 소속의 안슬기 선수, 제천시청의 최경선 선수가 이미 올림픽 티켓을 거머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네. 코로나19 상황 속에 열리는 거잖아요. 네. 방역과 또 뭐 여러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참 많을 것 같은데요. 네네. 저희 예천군에서는 저희 작년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가 유행한 와중에도 전국 단위 육상대를 4번이나 개최한 저력이 있습니다. 네네. 사실은. 이번 대회도 우리 예천군만의 노하우인 Y방역이라고 칭하거든요. Y방역이요? 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방역 K방역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육상대회를 하면서 K방역을 넘어서서 그만큼 더 엄격하게 Y방역이라고 명명을 해가지고요. 코로나 이제 전염 그 차단에 네. 철저히 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마라톤 뛸 때 마스크를 착용하고 그러는 건 아닐까요? 그러지는 않고요. 네. 대회 현장에서 이제 몸풀기 전까지는 마스크 쓰기하고 이제 선수 간의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번 참가하는 선수하고 지도자 같은 경우는 대회 개최 3일 전까지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받은 선수에 한해서 대회 참가가 자격이 주어집니다. 알겠습니다. 마라톤 할 때 마스크를 쓰면 당연히 어떻게 뛸까 싶었는데 뛸 때는 마스크를 쓰지 않는군요. 아,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네. 예천은 육상 대회도 많이 유치하고도 치러내면서 육상의 메카라는 별명도 얻고 있잖아요. 네. 네. 그동안의 성과 또 앞으로의 대회 유치 계획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시죠. 저희 뭐 예천함이 이미 이렇게 알고 있듯이 양궁이 메카라고 알고 있어요. 사실은 양궁만큼이나 육상이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네.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예천군의 대단한 육상에 많은 일이 일어졌거든요. 특히 작년 6월에 2022 예천 아시아 주니어 육상대를 유치했고요. 네. 그리고 대한민국 육상교육의 총봉산이라 할 수 있는 대학육상연맹 육상교육센터를 작년 12월에 또 유치해가지고 건년 3월부터 본격적인 개소식에 들어갔습니다. 네. 이게 육상대회를 많이 유치하면서 육상의 메카라는 별명을 얻게 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우리 저희 예천군에서는 이제 저 작년 같은 경우에도요, 전국 단위 그 육상대회를 4개씩이나 개최했고요. 네. 그리고 우리 예천군만의 이제 그 전국에서 차별화된 풍부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풍부한 인프라 말씀을 하셔서 여쭤볼게요. 네. 각종 대회 유치하는데 이런 인프라는 또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인프라 네네, 구축을 위한 다른 계획도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예천군 같은 경우는 지금 경사로 훈련장, 모래사장 훈련장, 그다음에 전천후 실내 육상 돔 훈련장을 구비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외에도 대한민국 육상 모든 육상 교육을 할 수 있는 대한육상연맹 육상 교육 훈련센터를 내년 7월 달에 착공이 들어가서 2024년 연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도쿄올림픽 마라톤 국가대표 선발전이면 총 몇 명 정도의 사람 인파가 몰릴 걸로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사실은 이 대회 홍보 쪽에도 많은 치중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라는 이제 그 전염병을 이제 우려해가지고 그 응원 거리 응원 같은 경우는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래서 선수 및 스텝 200명, 그다음에 대회 심판진 200명, 그다음에 서포터즈 200명하고 총 600명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대표 선발전을 예천에서 유치를 하면 경제적인 효과도 좀 크겠어요. 아무래도 그 미리 함해 전지훈련을 와가지고 몸풀기에 들어간 그 대표팀도 있고요. 네네. 그래가지고 지역 경제 크나큰 단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물론 불안하긴 하지만 방역만 네. 잘 지키고 또 이렇게 방역 수칙을 지킨다면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다음 달 4일 치러지는 마라톤 대회를 앞두고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도 있을 것 같아요. 청취자 여러분께요. 네네. 저희 이번에 근본 4월 4일 일요일 예천군이 처음으로 이제 풀코스 도쿄올림픽 마라톤 국가대표 선발전이 개최되거든요. 우리 특히 예천 군민 여러분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다소 대회 당일 교통 통제도 불편이 좀 우려되는 현실입니다. 사실은. 네. 우리 예천군에서는 앞으로 이번 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해가지고 대한민국 육상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이번에 육상대회 성공적으로 치러지고요. 또 앞으로 마라톤이 열리는 예천도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천군 김정식 스포츠 마케팅 팀장이었습니다.